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곱슬이 굉장히 심하신데 시컬펌을 하실 거예요. 머리는 극손상이고, 또 동시에 여기 보시면 또 저희 뿌리 염색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손상이 있나 싶어서 아쿠아프로틴A로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럴 때 우리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저희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손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프레틴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모근에서부터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곱슬이 심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이라 지금 저는 C2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경계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경계를 두지 마시고 그냥 빗질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네, 컬 테스트 해보니까 잘 나왔어요. 곱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지만 저희는 요럴 때 그냥 연화가 됐다고 하고 샴푸하고 나오시면 미스가 나요. 오히려 한 번 더 C1 pH 9.5짜리거든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저처럼 한 번 더 깊은 연화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살포시 이렇게 도포해 주셔서 자, 꼬리빗으로 이렇게 살포시 힘 꽉 주지 마시고요. 그냥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손상머리인데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여기 보이시나요? 쫙 올라오면서 자, 끝에가 손상이 있었는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요. 나와서 C컬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게 꼭꼭꼭 짜주세요. 네,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네,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물기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네,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자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까지 해서 트리플 연화까지 했어요.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한번 또 연화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셔서요 이렇게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하고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고요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건데요. 자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22mm예요. 22mm로 네, 자 시컬펌을 하실 건데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끝에 와서 한 바퀴 반 정도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냥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가려주시고요. 자 돌돌돌 네,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곱슬인 머리는 이렇게 다리셔서 웨이브를 만드시면 깨끗한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세요. 다 됐죠?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리를 저는 수분 조절할 때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해요. 그래서 자 좌측입니다. 좌측도 자 22mm로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딱 한 바퀴 반 정도에서 하실 걸 생각하셔서 여기 남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빗을 아이동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천히 자 이렇게 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요 부분에 이렇게 빠지는 걸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빼세요.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가려주세요.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다려주시고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자 이렇게 22mm로 하니까 우리가 컬을 탄력 있는 컬을 얻으려면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저는 또 폴리를 분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2mm로 네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 남았을 때 빗을 딱 아이롱에다 붙여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탁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살짝 걸릴 때는 한번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곱슬머리일 경우에 그냥 웨이브를 해놓으시면 지저분하겠죠? 네, 자, 덮개 연예인 펑개로 이렇게 다려주시면서 컬을 만드니까 어때요? 탄력 있는 컬을 만들 수가 있겠죠? 윤기 나는 컬이. 자,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의 두 번째 판넬도 이렇게 폴리를 저는 폴리로 수분 반사 하거든요.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빗질 곱게 해주세요. 자 아이롱에 있어서 빗질을 굉장히 곱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mm예요. 자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에서 하시면 돼요. 시컬펌을 하시기 거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어때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천천히 지금부터 이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자,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포시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저는요, 이 연예인 펑기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22mm, 25mm, 31mm 와인딩이 다 돼요. 하마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요. 우측에 세 번째 판넬도 또 폴리로 분사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우측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딱 붙여 주세요.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은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쏙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세요.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싹 다려주시고, 싹,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곱슬머리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줘야 웨이브가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게 나와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요. 좌측에 세 번째 판넬 폴리 분사하시고요. 폴리는 윤기도 많이 나지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수분 조절을 우리가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라서 경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저희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네, 윤기와 탄력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요즘에 코로나라 되게 힘들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네, 이렇게 따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한번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윤기 많이 올라오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서 빨리 끝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 네, 자 네 번째 판넬은 우리 고객님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한 판넬로 그냥 다 와인딩 할게요.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제가 각도를 들은 건 우리가 커트 치면서 하는 그 커트 각도가 있잖아요. 그대로 파마 와인딩도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무조건 그냥 다운해서 하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커트의 각도를 잡아주시고 그대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죠. 네, 다섯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마지막 다섯째 판넬도 저는 폴리를 분사를 할 거예요. 자, 저는 아마 이 각도로 커트를 친 것 같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쭉 올려주세요. 끝까지, 끝까지. 그 다음에 딱 잡으신 다음에 네,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와인딩 딱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팔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돌돌돌 각도는 원장님들이 그냥 디자인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강한 컬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커트의 각도로에 따라서 제가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9개로 해서 와인딩 끝나고요. 좌우로 해서 예,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를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C컬이 잘 걸렸어요. 자, 지금부터 또 무엇을 할 거냐면 동시에 뿌리 염색을 하면서 클리닉을 할 거예요. 근데 자, 우리 고객님 보시면 뿌리 염색을 할 건데 흰머리가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파카에 그 올렌시아라고 있어요. 올렌시아에 7.3 골드죠. 골드 브라운을 가지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 30%의 세치가 있어서 자, 6.00을 2분이니까 4분의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75g에 6.00을 25g. 그 산화제 6% 해서 1:1로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7.3에다가 지금 흰머리가 한 30% 미만이에요. 그래서 7.3에다가 6.00을 그러니까 75g에 25g 했어요. 산화제 6%로 해서 1:1로 했어요. 하고 밑에는 저희가 저희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35분 방치한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염색하고요.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저희들 샤이니 마스크로 해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잘 나왔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 C컬 폼 어떠세요? 예쁘죠? 또 여기 보시면 흰머리도 잘 들었어요.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